기대되시죠? 안 되겠다, 이거 드릴게요. 한 잔만 마시면 시작은 짜나 그 끝은 굉장히 창대하네. 프랑스 음식을 접해 본 거는 예. 파리마켓밖에 없어갖고 기본부터 착실히 시작하셨는데요? 허밍웨이네요. 허밍 허밍이란 건 뭐야? 허밍. 이렇게 됐네. 이게 허밍인데.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조금 더 걸으셨어야 됐네. 충분히 아침에도 그냥 토스트 하나 먹었는데 많이 안 먹었는데 다음엔 좀 더 일찍 만나서 아침 10시부터 이게 그 화덕에서 구운 빵이에요. 이 자체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 특제 소스를 발라서 드시면은 더 맛있죠. 따끈따끈해. 네. 방금 갓 구워가지고 나온 거라서요. 이쪽으로 오기를 잘했네. 잘했어요? 빵에 따끈하들을 발라서 먹습니다. 겉은 굉장히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자, 이게 저의 소울박스라는 겁니다. 소울박스? 예. 저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와인이고요. 이 안에 보냉제가 있어서. 아, 이게 라파뚜리. 네. 그 원래 이 프랑스 가정식 그 채소 수프인데 우리나라도 그 된장찌개를 사실은 맛있게 잘 끓이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 샐러드랑 라타투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와인이에요. 건배. 건배. 상큼하죠. 이 위에 올린 치즈는 그라나 빠다노라는 라는 이탈리아 치즈예요. 아주 맛있네요. 맛있어요? 향도 좋고 치즈도 맛있고. 남편분이 저희 프랑스 분이에요. 아, 그리고 파리에서 그 레스토랑 하면서 유명한 요리사고요. 저희 주말 부부가 아니라 분기 부부 지금. 프랑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네요. 내가 먹어본 샐러드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죠?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저희 감독님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쓰면 짜증내요. 지금 드시는 거는 이 와인하고 같이 아, 이거는? 예. 따따뚜이는? 예. 이건 약간 좀 더 약간 달콤한 향이 더 나네. 예. 품종이 달라요. 처음 드신 거는 이제 소비뇽 블랑이라고 해서 그 와인 자체에서 풀 냄새가 많이 나요. 맞아. 그래서 이 루꼴라의 향과 이 와인의 향을 맞춘 거예요. 약간 상큼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 와인은 이제 리슬링이라는 품종이거든요. 리슬링. 리슬링? 예. 이 품종은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석유 그 페트롤 주유소 지날 때 나는 냄새 같은 게 여기서 조금 나요. 근데 그게 이 가타투에 들어간 저 쭈키니, 호박이라든지 호박. 예, 토마토 소스 같은 거랑 또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약간 뭔가 휘발유 같은 그런 향 같은 게 나죠. 네. 이 가타투이는 어떠셨어요? 약간 야채 숲 먹는 같은 느낌인데 토마토 소스하고 올리브오일을 되게 좋은 걸 썼어요. 그게 또 이 리즐링 와인하고 같이 드시면은 예를 들면 감자가 주식이라고 그라탕에 감자를 넣네. 예, 감자 그라탕에. 아, 이거 맛있네. 맛있어요? 응. 치즈가 들어갔나? 저 치즈 맛이 크림하고요. 생크림하고 그 우유를 넣어가지고선 졸여서 이런 치즈 느낌이 나는 거. 이 와인 자체가 아까 그냥 드시는 것보다 좀 더 산뜻해지지 않아요? 맞아. 이게 그 치즈 느낌 난다 그랬잖아요. 그 느끼한 느낌이 들어가니까 거의 와인이 올라가면서 상쾌해지죠. 아, 이게 향이 딱 좀 중독성이 있네, 진짜. 이건 뭔가요? 스튜인데. 아, 스튜. 예, 불기종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다른 거는 소고기를 약간 미소 된장에다가 살짝 네. 마리네이드를 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맛이 나고. 요 샌드위치하고 아. 이 스튜는 레드 와인 마지. 이 스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여기가요. 된장 소스를 살짝 썼어요. 근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그 스튜로 만들면은 그 신맛이 날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약하게 된장 소스를 써서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죠. 샌드위치의 3분의 1 조각입니다. 어, 형. 치즈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치즈 좋아하고 마요네즈 같은 거 좋아하고 이 품종이 뭐야? 어떤 품종이에요? 시라라는 게 품종이에요. 시라. 시라?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런 샌드위치나 스튜랑 먹으면 맛있는 게 후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음식에 후추 처먹는 것처럼 약간 그런 조미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여기 샌드위치를 먹으면 와인이 좋죠. 쇠고기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샌드위치 드시면서 이거 보지 마세요.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 김님 모락모락 나는 게 아주 맛있어 보여요. 무슨 맛일까 상상하고 있었어. 안 되겠다, 이거 드릴게요. 토마토 두 개밖에 없는데 방울토마토 두 개인데 형들 드리는 거예요. 전 못 먹어요. 다음에 이런 수준으로 좀 달라요. 재훈아, 재훈아, 그거 토마토 같다, 야. 토마토 세 개. 형 과음하신 것 같은데요? 드시면서 계속 신음 소리가 나오는데요? 술 못 드신다면서 잘 드시는데요? 아, 술 뭐 많이 먹었지. 음식이 있으니까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악도 좋고. 네, 음악 좋죠. 네? 술을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배가 부르셨어요. 소름이 오고.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네. 막 음악 싹 나오고 나른하고 음악 나와서 찐찐빠 찐찐빠 非常 기대 한 잔만 마시면 조용히 빨리 와야지.